여러분들, 요거다 가장 중요한 거, 오늘 가장 중요한 거, 요세 가지로 적어드리겠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세 가지로 쫙 크게 적으세요. 자, RNA, 그러니까 뭐냐면, 에피제네틱스라는 거는 뭘 연구하는 학문이냐면, 오늘 에피제네틱스의 EPI, 제네틱스. 이 후성 유전학입니다. D 후자 이루어질 뒤에 만들어졌다 뭐 그런데 사실은 이 에피란 말이 뭐뭐 위에란 말이고 더 포괄적으로는 이걸 제네틱스를 유전학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. 뭐다 담기 어려운 건데 이 에피제네틱스가 세 가지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에피제네틱스가 뭐냐? 데피니션이 있어요. 뭐냐면 그 데피니션은 내가 빨간 걸 적어줄게요. 에피는 뭐 하는 학문이냐면요. 레볼루션. 레볼루션 오버. 다른 색깔로. 오버. 진. 익스프레션.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거야. PRE, SS인가요? 그렇지, SSIO의 expression? 자, 이게 뭐냐면, 유전자 진의 발현을 조절하는 게 바로 에피제네틱스예요. 자, 무슨 말이냐면, 가장 요 문장이 하나 둘째 깊다. 제 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건 바뀌지는 않아요. 유전자는 정전 환자 만나갖고 다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바뀌지는 않아요. 물론 돌연변이 일어나요. 지금까지 기본 도구만 돌연변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뀌어진다. 그게 이제 핵심 도구만데, 그거 플러스 더 엄청난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, 동일한 악보를 갖고, 예, 초등학생이 피아노 연주할 수도 있고, 예, 수십 명이 교향곡처럼 해갖고, 심포니를 할 수도 있고, 그 차이라는 거예요. 근데 악보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악보가 바로 DNA예요. 간단히 얘기하면. DNA는 유전자예요. 근데 그 유전자 진을 언제, 어디서 연주를 할 거냐, 누가 연주를 할 거냐, 이 문제예요. 엄청 다르지. 완전히 다르지.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한 게, 마라톤 그냥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, 그럼 인간의 회사 이거 하면 다 설명이 돼요.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이 있고, 마라톤 풀코스 그렇게 잘뛴 사람이 있으면서, 노상 관절염 해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이 이렇게 다양해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학문이 에피제네틱스예요.